성주야! 네가 여긴 어찌 나왔어? 안 여자는 객관 출입 안 되는 거 몰라? 그래서 안 먹겠다고? 이왕 가져나올 거 닭다리나 하나 뚝 떼어놓을 것이지. 왜 그랬어? 그런 소동 피운다고 이 혼사 절대 깨지지 않아. 알잖아. 살다 보면 때로는 싫어도 참고 해야만 하는 게 있어. 이번 혼사가 그래.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. 싫어도 참고 하는 걸 왜 해? 원래 무언가를 지키려면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인내도 필요한 법이니까. 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려는 게 뭔데? 가족. 나는 힘없는 일개 아녀자이지만 그러나 내 혼인으로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안녕을 더 든든히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, 나아가 백년객관이 더 크게 번창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. 그건 내가 해도 돼. 백년객관도 너도 나으리도 다른 식솔들 전부 다 내가 지킬 수 있어. 내가 지켜낼 거야. 나 힘쎄. 너도 알잖아. 알지. 근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, 강치야. 그게 정략이고 정치라는 거야. 그럼 정략 빼고 정치 빼고 진짜 네 마음은 뭔데? 날 좋아하긴 해? 강치야. 다른 말 필요 없고 그것만 대답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사랑이 아프다 감기처럼 눈물이 쓰다 사랑에 걸려서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그저 나를 웃게 한 사람 조금씩 얼어붙은 내 맘 사랑의 온기로 아직 밤이 차다. 그만 들어가자. 응? 사랑이 아프다 감기처럼 눈물이 쓰다 사랑에 걸려서 내 가슴이